네, 그 낙원의 고수 프로그램은 낙원 상가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고요. 이 선생님들 굉장히 오랫동안 낙원 상가에서 음악과 함께 종사하셨는데 그 선생님들은 어떤 장인으로서 장인의 개념으로 보고요. 그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삶들을 담아내는 어떤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. 네, 그 낙원 상가는 종로에 있는데요. 종로는 어떤 한국 역사에서 많은 한국에 있어서 많은 역사적 지층이 좀 쌓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중에 낙원 상가는 그 종로의 중심에 있는 곳으로서 음악과 관계된 모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여한이 이렇게 뭉쳐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서 낙원의 뜻모라는 프로젝트를 했었고요. 이번에 낙원의 고수는 그 낙원의 뜻모에 이어서 낙원에서 행해지는 두 번째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낙원 상가 하면은 그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악기를 파는 곳이라고 하는 먼저 생각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저희들은 이번에 좀 집중을 하는 부분이 낙원에 계신 분들, 즉 여기서 일하시고 계신 뭐 상인분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몰랐던 뭐 악기를 수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람을 좀 소개하는 좀 자리가 좀될것 같아요.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요. 예. 그래서 여기가 먼저 어떤 단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고 있다 그것들을 갖다 소개하고 서로 알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드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. 예. 처음에 저희들이 약간 힘들었던 게 우선 상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쁘세요. 그래갖고 뭐 저희들이 뭔가 어떤 거를 좀 하겠다라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을 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? 너무 바쁘셔갖고 좀 약간 귀찮아하시기도 하시는데 저희들이 좀 이렇게 오랜 시간 스킨십을 통해갖고 여러분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협조를 좀 구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많이 좀 저희들도 좋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뭐 소소한 과정들이 좀 약간 뭐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들 프로그램은 뭐 저희들이 맨 처음에 솔직히 아무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좀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건데요. 그것이 왜 그랬냐면은 저희들이 처음서부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상인분들 아니면 이곳에 계신 분들하고 처음서부터 많은 대화를 통해 갖고 프로그램을 정했던 거죠.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들은 그냥 진행만 할 뿐이고 이 모든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들은 이곳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것이 저희들의 어떤 프로그램의 좀 다른 점이기도 하고 자랑이라 생각합니다. 갈대나무에 갈대? 강 갈대나무. 지금 여기 마우스피스를 이렇게 화면 보시면 이게 리더 마우스피스가 있잖아요. 세게!